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가지고 온 CRUD 그리고 authentication 인증 이두 가지를 이제 정말로 하나의 그릇에 담을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그 글을 CRUD 하는 요 기능과 로그인 기능을 하나로 합친 결과물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누르면 이 밑에 이렇게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되었다 라는 상태가 로그아웃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고잉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들어왔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클릭하면 로그아웃이 되고 레지스터를 누르면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app underbar mysql.js에다가 app passport mysql.js 파일을 들이부어서 이두 개를 하나의 그릇에 담을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볼까요? 자, 우선은 사용자가 토픽이 아니죠. 자, auth 로그인으로 접근했을 때 로그인 페이지가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app underbar passport underbar mysql에 있는 코드 중에서 이 인증과 관련된 요것을 카피해서 그것을 app underbar mysql.js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시면 리로드했을 때 실행이 안 되네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passport가 define 되어 있지 않다라고 뜹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져온 auth라고 하는 이 라우트는 보시는 것처럼 패스포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app underbar passport mysql에서 여기 있는 이 패스포트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인이라는 메시지가 잘 뜨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각자를 단순하게 모듈화 시키니까 잘 정리 정도는 해놓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큼직큼직한 덩어리들을 카피앤페이스트로 착 붙여놓으면 동작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인상적으로 이 상황은 좀 관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정리 정도는 뒤로 갈수록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 됩니다. 앞에서 배우면 해롭지만 뒤에서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정리정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 URL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더 우아하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요 모든 토픽의 페이지마다 로그인을 할수 있는 링크를 걸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뷰 MySQL 밑에 있는 토픽의 각각의 페이지를 따로따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layout.jade 파일만 수정하면 나머지 파일들은 add, delete, edit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수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href는 auth login 이라고 하고 로그인 그럼 이렇게 로그인 버튼이 나오고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로그인을 해볼게요. 서브밋 하니까 존재하지 않는 웰컴 페이지로 가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패스포트가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웰컴 페이지로 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여기에서 웰컴 페이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웰컴 페이지 대신에 다른 데로 이동하게 하면 되겠죠. 그건 어디에서 찾으면 되죠? app underbar mysql에서 여기 있는 auth 인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코드를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views에서 routes에서 mysql에 auth.js로 들어간 다음에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success redirect에서
토픽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페이스북에 대한 success redirect도 우리 토픽으로 바꿔버립시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리로딩을 해서 111111 하고 서브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에 성공한 다음에 이 토픽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로그인에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패스포트의 기능을 기억해 내셔야 되는데, 자, 패스포트는 사용자가 로그인에 성공하면 모든 리퀘스트에 대해서 뭘 주나요? 리퀘스트 객체의 유저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객체를 주입해 주죠. 누가요? 패스포트가. 자, 그래서 현재 보여 여기 있는 요 웹페이지는 어떤 라우트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topic.js입니다. 그리고 topic.js에서 각각의 렌더를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데 그때의 모든 페이지에서 유저라고 하는 객체로 유저라는 객체에 여기에서 request 객체의 유저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템플릿 파일에서 유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안 됐다면 아마 undefined이나 없는 값이 전달이 될 것이고 로그인이 되었다면 값이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데이터를 다른 렌더링 하는 쪽에서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저는 렌더를 찾아보겠습니다. 렌더. 여기 뒤에도 끝에다가 이거 잘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착 붙이고 여기도 착 붙이고 여기에도 착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자, 렌더에 다 붙였는지 확인해야죠. 꼼꼼하게 다 붙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유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쪽에서 만약에 유저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없다면 이렇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유저 정보가 있으면 로그인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없으면 로그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로그인 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로그아웃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egoing 111111 그리고 submit 했을 때 리다이렉션이 된다는 것은 로그인에 성공했다는 뜻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은 저는 사실은 한참 찾았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고생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패스포트를 쓰기 위해서는 세션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든 crud, 옛날에 우리가 만들었던 예제인 crud는 보시는 것처럼 세션에 대한 세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션에 대한 세팅은 어디에 있냐? app_passport_mysql에 여기 보시면 express에 대한 여기에서 세션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볼까요? config에서 express로 가보니까 여기에 이제 세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걸 처리를 해야지만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세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세션에 저장된 데이터를 request 객체의 유저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겠나요? 이제 app_passport_mysql과 app_mysql에 express의 설정 부분을 우리가 합치면 되는 것이죠. app_mysql은
바로 이만큼이 익스프레스의 설정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패스포트에 대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렇게 한 줄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코드에 해당되는 config에 express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app_mysql.js에 있는 코드를 컷하고 이것을 express.js로 가져온 다음에 붙여넣기. 그리고 제가 붙여넣기 한 것 중에 밑에서 이미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만 남겨두면 되겠죠. 자, 요거는 밑에 이미 다 있습니다. 요것도 밑에 있는 거고 나머지도 사실은 밑에 이미 다 있어요. 이미 통합되어 있는 상태였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대로 아, 너무 복잡하죠?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로그인 egoing 11111 submit. 그럼 보시는 것처럼 리다이렉션이 되면서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로그아웃을 딱 누르니까 에러가 또 뜨네요. 그럼 이제 어디를 찾으면 돼요? os.js에서 로그아웃이 됐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보니까 웰컴으로 가는데 토픽으로 리다이렉션 하도록 바꾸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로그아웃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토픽 페이지로 로그아웃 된 다음에 리다이렉션이 뵙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회원가입도 할 수 있는 링크를 주면 좋겠죠. 자, 그건 이제 layout.jd에다가 여기에 로그인 부분에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붙어버려요. 그리고 그 의미론적으로 봤을 땐 요거는 이제 메뉴가 됐잖아요. 복수니까, 리스트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ul 태그에 샵 account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ul 태그에 id 값으로 account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위 코드로 놓고 그리고 li에 아니 a의 상위로 li 이것도 상위에 li 이것도 상위에 li를 주면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형식으로 변환이 되죠. 여기서 register를 누르면 os 레지스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나 봤더니 레지스터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레지스터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영상을 끊을까 하다가 흐름을 끊는 것보다는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여기에서 로그인 페이지로 갔을 때 UI가 완전히 이질적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여기 뷰에서 login.jade 부분에 이렇게 생긴 코드인데 요 코드를 layout.jade를 부모로 하는 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은 extends layout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block 컨텐트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떠요. 왜 에러가 뜨냐면 layout.jade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topics라고 하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템플릿이거든요. 글 목록을 그래서 글 목록을 표현하는 topics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os 쪽에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os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되게 쉬워요. 여기에서 topic.js에서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가 토픽에서 id 타이틀 값만을 추출해서 모든 토픽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 두 줄이거든요. 이 두 줄의 코드를 저는 카피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를 로그인에게 주입해주면 되죠. topics는 topics 그리고 리로드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인 UI가 장착된 페이지가 만들어지죠. 그럼 요거 그대로 저는 카피해서 로그아웃 페이지 말고 레지스터 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요걸 컷해서 컷할 것도 없죠. 레지스터라고 하고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레지스터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직 안 됐네요. 그거는 레지스터 쪽에서 아직 처리가 안 끝난 거죠. 뷰에서 로그인.jade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register.jade에게도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여기 있는 코드는 들여쓰기 한 다음에 그리고 레지스터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레지스터 화면에서도 이렇게 일관된 UI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인증 기능과 CRUD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로직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했고요.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 복잡도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복잡도에 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건 뭐죠? 뒤로 갈수록 정리정돈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정리정돈의 테크닉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 긴 수업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서는 요 인증과 그 CRUD를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결합했는데 두 개가 사실 화학적으로 결합했던 느낌은 없어요. 긴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좀 더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인증된 사용자만이 자신의 글을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의미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